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비교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앞에 준비된 영상 잘 보셨나요? 3080 4종 제품을 가져와서 보시다시피 게임을 하나하나 벤치를 돌리면서 소음과 온도 그리고 프레임을 측정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과부하 툴에서 온도를 또 얼마나 잘 잡나 확인하기 위해서 OCCT를 돌리면서 소음 온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딸랑 4개라니 좀 아쉽지 않나요? 지금 출시된 3080이 몇 갠데.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3080 중급기 이상 10종 리뷰입니다. 기존에 제가 영상 찍었던 게 있어요. FTW3, 스트릭스, 어마, 터보젯, 불몬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또 제가 불칸을 하나 따로 찍었는데요, 여러분한테 공개는 안 한 영상이에요. 요거랑 추가로 구매 혹은 대여받았던 트리오, 갤럭시 EX, 조텍 AMP 홀로, 그리고 기준으로 삼은 터프까지 포함해서 총 10여종을 가지고 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제 슬슬 하급 제품들, 3080 하급 제품들은 쌓이기 시작하고, 맞죠? 물건이 그냥 꾸준히 계속 풀려있어요. 상급도 살살 풀리는 시점인데, 어느 제품이 여러분한테 가장 합리적인 좋은 소음, 좋은 온도, 그리고 괜찮은 게임 성능을 보여주는지 알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다만 안타깝게도 가게에 냉난방이 원활하지 않아서 실내 온도가 1, 2도 정도 편차가 나기 때문에 온도값은 델타값을 따로 표기를 했어요. 근데 그 외에 드라이버, 사용보드, CPU, 메모리 뭐 이런거 오버수치나 종류는 동일하게 다 맞춰줬기 때문에 윈도우 버전도 똑같고요. 여러분이 비교해서 보기는 상당히 편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앞에 영상으로 봤던 4종 비교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FHD 해상도, FHD 해상도라 해도 보시다시피 계속 뭐죠? 그래픽카드가 95% 이상 일을 했기 때문에 뭐 CPU에 한 차이는 없을 거고, 이제 앞전에는 QHD를 했는데 그보다 변별력이 좋아졌겠죠. 프레임 수치가 늘어나니까 서로 간의 격차를 좀 더 보기 좋아졌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저도 원래 QHD를 그냥 똑같이 맞춰 할까 싶다가 일부러 FHD를 바꿨습니다. 워낙 차이가 미미해서요. 자, 그렇게 측정한 4가지 게임, 레드레드 리뎀션, 토탈워 삼국지,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 펭귄 프레임, 터프는 129.7프레임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은근히 많이 팔린 인기 제품 트리오는 130.2프레임 나왔어요. 0.5프레임 정도 터프보다 앞서네요. 그리고 갤럭시 EX 게이머 제품 같은 경우는 129.2프레임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리오가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태고, 프레임은 0.5나 1프레임 정도 차이 나는 아주 미미한 차이입니다. 근데 조텍 AMP 홀로를 보니까 127프레임으로 요건 차이가 좀 난다고 할 수 있겠네요. 3프레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동일한 그래픽카드에서 3프레임 차이는 적은 프레임이 아니에요. 그리고 불칸을 쟀을 때는 128.2프레임으로 마찬가지로 불칸도 1-2프레임 정도 다른 제품 대비 약간 낮은 프레임을 보여줘요. 내가 뽑기 운이, 뭐 불칸 뽑기 운이 나빴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OC 제품을 키나 안 키나 저 결과는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드라이버도 재설치하고 재부팅을 해둬요. 근데 제가 나름 속으로 뿌듯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어쌔신 크리드 펭귄 클럭을 측정을 해서 옆에 표기를 했는데요, 이게 딱 펭귄 프레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전체 게임 펭귄 프레임이 이 클럭이 높으면 높을수록 올라갑니다. 1995프레임을 가졌던 트리오 같은 경우가 가장 높은 프레임을 보셨고, 그 다음 누굽니까? 1980프레임의 터프, 그 다음에 1965프레임이었던 제품이 두 개 있죠? 갤럭시 EX랑 불칸. 요 놈들이 또 3등 4등을 했고요. 그 마지막 꼴찌는 1905프레임밖에 안 나오던, 진짜 뽑기는 실패인 것 같긴 한데, 조텍 AMP 홀로가 127프레임으로 다소 낮은 프레임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측정을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일치할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일부러 뭐 골든값을 뽑아온 게 아니라 세 번씩 측정해서 평균값을 대충 적은 건데, 근데 이게 일치한다고? 아, 내가 좀 이제 리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칭찬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평균 프레임은 많이 차이 나봤자 3프레임이니까 체감은 안 되겠네.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뭐 트리오 유저분들이 얘기하는 트리오가 중급기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맞는 것 같고요. 평균 프레임은 충분히 체감이 되지 않는다. 어느 거 사든 문제 없을 거다. 이것도 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결국은 온도하고 소음이 중요한 겁니다. 게이밍식 평균 온도를 봤을 때는 이상하게 불칸이 가장 낮습니다.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벤치2를 돌렸기 때문에 휴식기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안 달궈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벤치2를 이제 돌리기 시작하면 벤치2는 끼까지 2분, 3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 온도를 재봤자 완전히 식어있는 상태에서 달궈지는데 시간이 있어서 방열판 사이즈가 매우 큰 놈이 유리하다.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불칸이 온도가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게이밍 평균 온도를 봤을 때 불칸 다음이 갤럭시 EX였고 그 다음이 터프였고 그 다음이 트리오 그 다음에 조텍 AMP 홀로로 AMP 홀로는 뭐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트리오가 방열판 두께는 그리 두껍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신 팬이 잘 만들어져서 잘 식혀주겠구나 라는 생각했습니다. 그건 OCCT 보고 그 생각했어요. OCCT는 고부하 상태에서 10분을 꾸준히 똑같이 유지를 해줬습니다. 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때 자 불칸은 이제 그 잘리기 때문에 못 넣었어요. 원래 5개 다 넣으려고 했는데 5개 넣으면 이게 소음 수치하고 온도 수치가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화면 5분화라면. 그래서 따로 넣었는데 보시다시피 불칸을 10분 정도 갈궜을 때는 소음은 딴 제품보다 다시 높아요. 다소 높습니다. 44.5dB 정도 합니다. 근데 온도는 61도 봐요. 제가 왔다 갔다 해볼게요. 61, 62, 60, 61. 그러니까 평균 61도를 유지를 했어요. 불칸 뜨겁다는 얘기가 많던데요. 근데 실제 테스트해보니까 뜨겁진 않았습니다. 시끄러운 건 좀 맞아요. 딴 제품보다 다소 시끄럽다는 거는 동의를 하겠는데 온도는 뜨겁지 않았으니까 혹시나 본인이 가지고 계신 불칸이 너무 온도가 높다 싶으면 AS를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받아본 불칸은 충분히 시원한 온도를 유지해줬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없는 얘기 안 해요. 이거 괜히 속였다가 들키면은 그 채널 2년 동안 고생해서 키웠는 거 실내도 다 깎아먹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해보면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러면 OCCT 다른 제품도 한번 볼게요. 터프는 59도예요. 뭐 영상 보신 분 알겠지만 터프가 압도적으로 온도가 착했어요. 59도. 59, 62, 65, 71입니다. 왔다 갔다 해도 똑같아요. 10분 했을 때. 그래서 터프 59도. 그 다음에 트리오 62도인데 70도는 뭐예요? 트리오가 혹시 초기에 사신 분들은 9버전 바이오스가 씌워져 있을 겁니다. 이 9버전 바이오스는 똑같은 환경에 돌렸을 때 소음은 42점 후반 정도, 그러니까 다소 좀 더 낮지만 온도가 70도가 돼요. 계속. 이거를 바이오스를 신버전 바이오스로 덮어 씌우면 이런 식으로 62도가 유지되고요. 대신 소음은 약간 증가해요. 0.5에서 0.3dB 정도요. 보시다시피 신버전 바이오스 기준으로 적어둔 겁니다. MSI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로우 템퍼 바이오스라고 있습니다. 그걸 다운받고 Y 두 번만 누르면 저 바이오스 덮어 씌워져요. 아주 편합니다. 자, 그래서 온도를 봤을 때 드리오는 62, 괜찮은 온도가 나왔고 갤럭시 EX도 65도 정도로 하급 제품들보다 확실히 낮은 온도를 보여줬어요. 하급 제품들은 보통 온도가 68도, 67도, 좀 높은 애들은 70도 이렇게 찍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쟤네들 평균치가 한 68도 정도 돼요. 그거보다는 확실히 갤럭시 EX가 착한 온도를 보여줬어요. 평균 이하의 온도. 근데 중급기랑 비교하면은 워낙 트리오하고 터프 온도 그리고 불칸 온도가 착하다 보니까 얘가 조금 높아 보이는 경향이 있네요. 불칸 같은 경우는 61도고요. 조텍 AMP 홀로가 문제예요. 이 홀로가 홀로 높은 온도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급기랑 거의 똑같은 온도를 찍어줬어요. 물론 소음 수치는 43.8dB이면 좀 낮은 편에 속해요. 낮은 편에 속하는데 왜냐하면은 좀 시끄러운 애들은 48dB, 뭐 46dB, 47dB도 많거든요. 하급 제품에는. 그런 애들에 비해서는 조용한 건 맞는데 팬 속도 타겟팅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68%로 돌았으니까 약간 더 여유가 있었을 거예요. 한 1, 20% 더 돌 수가 있는데 조금 낮게 측정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온도가 높게 찍혔습니다. 홀로가 이쁘다는 평이 많았었는데 추천하기에는 온도가 좀 마음에 걸리네요.
그렇게 지금 우리는 총 5종의 제품을 확인했어요. 근데 위에랑 밑에랑 일단 해상도가 다르니까 그 성능 비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온도야 뭐 온도 크게 차이 안 나니까 소음하고 그냥 같이 비교해도 되는데 이게 해상도가 다른데 라고 하실까봐 제가 그래서 터프를 두 개를 가져다 놓은 거예요. 이 똑같은 터프 제품이거든요. 제가 구매한 제품이요. 그래서 요거 성능 보고 요걸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터프가 트리오 빼고는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줬잖아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서 오히려 터프가 평균 클럭이 약간 낮게 찍혔어요. 여기보다 뭐 돌리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터프 평균 프레임 얼마입니까? 108.5도죠 그게 어느 제품도 터프보다 낮은 놈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이 트리오 성능 좋다고 자꾸 얘기할 때 나는 왜 다르게 생각했냐면은 이미 20여종의 3080을 다 돌려봤거든요. 근데 상급기 중에서 트리오보다 떨어진 놈이 마땅히 없습니다. 다 비슷하게 나와요. 아니면 좀 더 높게 넣든지. 이 FDW3를 보면은 터프보다 3이나 높아요. 거의 2.5 높죠. 2.5 프레임이 뭐 딴 애들도 2식은 높아요. 1.75 아니면 2식은 다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리오하고 터프는 0.5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프레임이 그것도 FHD 좀 더 변변력이 높은 데서도 0.5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럼 얘네 둘이 거의 똑같다는 소린데 근데 여기서는 차이가 꽤 크게 벌어져요. 이게 좋게 봐줘서 만약에 이게 1980에 나온다 해도 얘 평균 프레임 끼껏 해봤자 한 109.5일 것 같거든요. 그럼 이놈들도 다 적어도 트리오 수준 된다는 거예요. 이해했죠? 적어도 트리오 수준 아니면 트리오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상급기끼리는 서로 갖다 놓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 없어요. 트리오가 초반에 좀 좋다는 입소문을 타게 된 거는 그 당시는 상급 제품이 풀린 게 거의 없어서 그렇고요. 현 시점에서 비교해보면 어마나 스틱스나 FTW3나 전부 다 터보젯이나 이런 애들 전부 다 트리오 등급의 성능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상급기, 중상급기끼리는 서로 거의 똑같은 성능을 보여준다. 그리고 하급을 가져와서 비교하더라도 체감될 정도 성능 차이는 없고 미묘하게 한 2% 정도 성능 차이는 볼 수 있다. 2, 3% 정도 성능 차이는 볼 수 있다. 그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죠. 확실히 이제 클럭도 얘네들은 2000을 그냥 빡빡 넘어가는 애들이 많았어요. 사실 순간적으로 높게 올라갈 때는 2100까지 올라가는 제품도 있었는데 제가 평균 클럭을 적어놨기 때문에 2025 이런 거예요. 누가 그럴 거예요 분명히. 내 거는 2070도 터진대요. 내 트리오는 2080도 터진대요. 그럴 텐데 얘네들도 높게 터질 때는 순간적으로 2100, 2080까지 올라가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게임은 평균 온도 한번 볼게요. 평균 온도는 59, 61, 60, 59, 61, 64 불모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60도 정도를 유지를 해요. 여기서 실내 온도가 2도쯤 낮았으니까 게임 평균 온도가 57도인 거고 여기 2도 높으니까 딱 59도 델타 값 더한 만큼 올라갔죠. 그럼 얘네들 다 마이너스 2도에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도 계산해서 요거랑 비교하면 되겠죠. 그럼 얘들 50도의 후반인 애들도 있고 60인 애들도 있는데 얘들 다 50대 후반 아니면 뭐 한 60초인 제품이겠죠. 그래서 온도는 요 놈들 뭐 트리오랑 비교해도 보시다시피 FTW3나 뭐 어마나 터보젯 같은 거는 밀리지 않는다. 트리오랑 비슷한 온도를 보여준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게이밍 CPU 온도는. 그러면 게이밍 CPU 온도 말고 OCCT 온도가 한번 보고 싶어요. 그것도 델타값 보정한 걸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실내 온도 격차를 감안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 10종 제품 통째로 한번 봅시다. 거의 비슷해요. 터프는 0.5도 차이밖에 없어요.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FTW3가 64도 가까이 나왔고 스틱스가 63도, 어마가 63도, 터보젯이 62.7도, 불몬이 67.5도로 좀 높게 나왔습니다. 내가 그래서 불몬 원래 쓰려고 그랬다가 이거 딴 제품하고 차이가 좀 크길래 상급치곤 아쉽다 싶어서 포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트리오나 터프 한번 봅시다. 밑에 그러면 트리오 터프는 거의 똑같고 트리오는 여기 껴도 62도라서 와 이거 트리오는 온도 괜찮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있잖아요 트리오랑 비빌 수 있는 애들이 어머랑 터보젯 밖에 없어요. 어머랑 터보젯 그리고 트리오 불칸 이렇게 4개는 거의 비슷한 온도를 보여줘요. 뭐 많이 차이 나봐도 1도 정도 차이 납니다. 똑같은 환경에서는요. 그래서 트리오가 상급의 쿨링을 가진 제품이라는 저도 동의를 했던 거예요. 실제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맞아요. 다만
최고의 쿨링이라는 거를 내가 왜 자꾸 아니라고 했냐면 이 터프가 워낙 깡패라서요. 지금 트리오가 여기서 보면 참 괜찮아 보이는데 그 트리오랑 얘들하고 뭐 1도 차이도 안 나는데 터프는 터프는 막 트리오랑 3도 차이 나요. 3도가 막 넘게 차이 나. 미친놈이 미친놈 무친놈. 지금 가격도 99만원인데 그래서 내가 했던 말이 터프가 물건이 풀린다 그러면은 사실 경쟁 상대가 없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트리오 115만원, FTW3 뭐 116만원, 스틸스 120만원, 어마 120만원, 터보젯 114만원, 뭐 불몬 112만원 이렇거든요. 지금 쿨링만 따지면, 쿨링하고 소음만 따지면 99만원짜리 터프가 1등인 거예요. 근데 뭐 터프 구하기 힘들고 또 터프는 외형적으로 못생겼잖아요. 사실 화려한 LED 이런 게 없어요. 그렇게 쳤을 때 자 지금 이제 성능, 소음, 그 발열을 따져봤을 때는 그러면 1순위가 어떤 게 될 것 같아요? 내한테 만약에 물어본다. 터프를 빼고 본다면 터프가 당연코 1순위인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보젯을 선택할 것 같아요. 아니 성조님 왜 트리오 말고 터보젯을 선택해요? 아니 AS가 EMTEC인데요. AS가 EMTEC이에요. 트리오는 MSI잖아요. CS 이노베이션.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터보젯이 만원 싼데요. 저는 전원부도 터보젯이 좋다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터보젯을 1순위로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2순위는 뭐예요? 아 2순위는 드디어 트리오인가요? 아니요. 제가 만약에 2순위 산다 그러면은 어마 요새 가격 내려서 12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고려해볼 만하고 이게 좀 비싸다 싶으면은 사실 그냥 소음 좀 있더라도 이게 일단 이건 제 취향이에요. 제 취향 소음 좀 있더라도 불칸을 잡을 것 같아요. 불칸이 뭐 트리오 대비 소음이 좀 있다는 거지 실제로 아주 뭐지 쿨링이 안 되는 케이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쿨링이 안 되는 케이스 들어가면은 불칸은 100%로 찍으면은 소음이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요. 50dB까지. 근데 그게 아닌 이상 저는 오픈 케이스거든요. 116만원에 트리오보다 많은 비싸죠. 그 옆에 화려한 LCD 창 그리고 아무래도 CS 베이션보다는 조금 나은 웨이코스 AS 그런 거 감안하고 불칸을 한번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 1순위는 그래서 터보젯이고 2순위는 불칸 정도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뭐 1순위 2순위 빠지고 나면 트리오밖에 없겠죠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트리오 115만원이잖아. 소음을 내가 그렇게 엄청 신경 썼다면은 트리오를 이제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터프 1, 터보제 2, 불칸 3, 4번 트리오 정도 잡겠네요. 그러니까 AS 신경 안 쓰고 거기에다가 전원부도 신경 안 쓰고 봤을 때 이게요. 그럴 때 가격대 쿨링 소음 면에서는 트리오가 나쁘지 않은 제품입니다. 한 4등 정도 돼요 내 마음속에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니 상급 제품 좀 풀리는 거 보고 사셔도 괜찮은데 트리오가 사실 다른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쿨링도 좋고 소음도 괜찮은 건 맞는데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없다 이 얘기를 자꾸 했던 이유가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튼 제가 직접 만져봤을 땐 그 정도가 순위가 되겠네요. 사실 나름 객관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박수 쳐주던 아수스 스틱스 아예 두수권에 안에 들어가지 않았잖아. 지금 5위권에 스틱스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언급도 안 했어. 그리고 내가 이엔텍을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이엔텍 불모는 얘기도 안 해. FTW3도 왜? 얘네들 소음이 좀 크거든. 내가 소음에 안 민감하긴 한데 FTW3는 그런 거 치고도 좀 크고요. 불만 같은 경우는 온도도 못 잡는데 소음이 1dB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언급도 안 하는 거예요. 나랑 객관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10종 제품을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등수 정도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위 제품의 온도와 소음을 보는 순간 상위 제품 어떤 걸 보든 미녀로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대타값 비교해서 봐도 얘네들 평균 온도 얼마예요? 뭐 65도면 돼 보이는데요. 터프 빼면. 예, 터프 빼면 사실상 65도, 66도 돼 보여요. 근데 이 중에서 그 정도 온도 찍는 놈은 끼까지 봤자 조텍 MP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아씨 불문도 찍네. 아예 불문 실도 못 쳐지겠다. 오이. 예, 불문하고 조텍 MP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65도 이하로 떨어져요. 맞죠?
그러니까 온도 잘 잡는다고요. 상급은 상급기예요. 근데 소음도 이거 보시면 얘네 평균 소음이 약 46dB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는 몇몇 제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45dB 이하예요. 역시 상급은 상급 제품이다. 평균 프레임도 사실 터프가 여기 들어오면은 얘네들보다 보통 낫거든요. 이게 내가 이게 블랙 에디션 빼고는 다 이겼어요. 이글 트리니티 SG 게이밍 프로까지는 이 터프가 이겼었어요. 물론 뽑기운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 터프가 여기 오면 또 부족한 성능이 되어버리는 거죠. 미묘하게 차이 나지만 분명히 중상급 상급 제품이 성능이 더 좋긴 하다. 그리고 돈을 투자할 값어치가 있냐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상급 제품들이 좀 더 좋은 쿨링과 좀 더 낮은 소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 정도로 여러분한테 평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 주관적인 경향이 많이 들어간 결론이었고요. 여러분은 표를 보고 여러분 생각대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10종 비교 영상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아마 이 영상을 끝으로 3080 품질 비교편을 리뉴얼을 한 번쯤 할 것 같지만 리뷰는 3080 리뷰는 이제 끝을 맺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상 출시된 제품 중에 5개를 제외하고는 다 만져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타 사이트 온도나 소음 같은 거 표기해놨던 거 싹 다 지우고 제가 테스트한 걸로 다 채울 수가 있겠네요. 다섯 제품 빼고. 아, 나름 만족스러웠어요. 제가 이 짓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거든요. 원래 부품 진짜 구하기 힘들 텐데 일반인이었으면 진짜 3080 대부분 제품 구할 수 있었다는 거에 너무 뿌듯합니다. 여튼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뭐 시간이 된다면 60Ti나 70도 이런 식으로 한번 비교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이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바이바이.